정치권이 최근 만기 전역한 비 등 무리를 빚은 연예 병사와 관련해 재입대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었는데요. 열심히 하는 이에 대해 민주당 김광진 의원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된 연예 병사들이 재입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방부가 판단할 일이라며 정치권이 나선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 김광진 의원실 관계자는 또 비를 비롯해 특정 연예 병사를 지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. 이 관계자는 재입대 문제는 정치권이 추진할 수 있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며 복무 태도 논란으로 재입대를 한 싸이의 경우도 국방부가 결정하고 추진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앞서 연예 병사의 부실 복무 실태가 논란이 된 이후 국방부는 비와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으며 이에 비는 지난달 10일 만기 전역한 바 있습니다.